다시 가고 싶은 나라. 탑 원이 스페인인데, 세비야는 정말 가서 오래 있고 싶어요. 이게 그때 패키지라서 너무 빨리 이동해서 섭섭했는데, 세비야 자체가 좋아. 이게 이제 과달키르크라는 황금의 탑인데, 이제 여기를 뭐 금으로 장식했는데, 뭐 지진 일어나서 뭐 무너졌다 하고, 여기서 콜럼버스가 출발합니다. 콜럼버스 진짜, 콜럼버스는 완전 나쁜 새끼예요. 거짓말 해가지고 왕한테 돈 받아가지고 말이지, 남의 나라 가서 약탈이 나고. 세비야 성당에 왔는데 하필 이날이 1월 1일이라서 세비야 성당이 문 닫았어요. 씨, 콜럼버스 관에 가보고 싶었는데, 아, 정말 억울했다. 그래가지고 뭐 이쁜 건물이 되게 많아요. 뭐 스페인답게. 트램 있죠, 트램. 이거 이제 보르도나 그런 데처럼 완전 새가 새거. 그러니까 니스, 세비야 이런 데 트램이 되게 이쁩니다. 트램 있는 도시치고 촌스러운 도시 없어요. 부산은 왜 이런 게안 될까? 부산도 이거 될것 같은데, 마음만 먹으면. 내 생각에는 버스 전용차로에다가, 아닌데, 부산은 안 되겠다. 산이 너무 많아서 트램이 산을 못 올라가잖아. 그래서 대성당 노는 날이라서 개구멍 있어서 살짝 나중에 들어가 봤어요. 정문에는 못 들어가게 하거든. 성당이 정말 진짜, 세비야 대성당은 글자 그대로 대성당입니다. 정말 커요. 근데 아쉬운 또 하나, 옆에 알카사르 갔는데, 알이 이제 정관사 더 같은 거고, 카사르가 캐슬입니다. 캐슬. 그러니까 알이 있으면 무슬림이다 이 말이지. 여기 가면 이제 오렌지가 쫙 있고, 오렌지 정말 많이 먹었어요. 정말 싸고, 하몽 이런 것보다 오렌지를 더 많이 먹은 것 같네요. 뭐 하여튼 뭐 이런 데가 있고, 그다음 에스파냐 광장에 왔어. 인기가 얼마나 많으면 프라자 데 에스파냐야. 그러니까 에스파뇰, 스페인을 대표하는 광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29년에 엑스포를 했거든요. 그 완벽한 엑스포 있잖아.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만국박람회에 지어진 거예요. 근데 내 눈에는 정말 이뻤어요. 나는 진짜 여기 또 가보고 싶어. 여기 스페인 광장 여기가 이 부스 하나하나가 각 나라를 대표하는 부스거든요. 하나하나가 이게 하나하나가 각 나라를 대표하는 부스야. 그러니까 지금 컨벤션 센터 가면 나라마다 부스가 있잖아요. 마치 그거지. 그래서 나는 너무 이게 좋았는데 나라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물론 에스파뇰의 각 지역에서 모인 거지. 똘레도에서도 오고 뭐 어디서도 오고. 여기 말라가네, 말라가. 말라가에서도 오고, 똘레도에서도 오고. 그 당시만 해도 스페인 연방이 지금처럼 강하지 못한 과도기였어. 그러니까 이제 지방 자체가 너무 강하니까 똘레도나 말라가는 마치 하나의 국가의 자격으로 참여를 한 것이다. 이거 보트 타는 거 있는데 비추입니다, 비추. 완전 노가다야. 이게 힘들어. 그래서 스페인 자체가 너무 이쁘니까, 도시 자체가. 스페인은 한 군데 한 군데가 뭐 실망스러운 곳이 없었어요. 일단 날씨가 좋으니까 막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고, 겨울에 놀러 가도. 세비야 대성당에 내봅니다. 개구멍으로 들어간 건데, 그쪽으로 못 갔지. 콜럼버스 묘까지 못 가고 그냥 여기서 뭐 이렇게 구경하고 말았어. 헬라크레스가 만들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도 있고. 그래서 세비야는 지중해도 가깝고 대서양도 가깝고, 그러니까 이런 카스티아 왕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고, 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가서 약탈한 물건이 들어오는 이제 입구지. 아무래도 강이 있으니까 그런 약탈한 물건을 가지고 오기 좋잖아요. 근데 전염병이 돌고 쇠락하네요. 중세 시대는 전염병에 참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로등도 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태리나 프랑스나 구석구석을 다 돌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좀 낭만이 있는 도시는 스페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봐봐. 이거, 그래서 약간 이게 비잔틴이 섞여 있어. 고딕이지만 이 묘한 무슬림 같은 그런 타일 같은 거 있잖아요. 모자이크 같은 타일. 벽면에 이 정교함이 정말. 그래서, 아, 무슬림의 영향을 좀 받았구나.
이것도 역시 이렇게 종교 그 자체죠. 벽면이 이렇게 종교할 수가 없다. 도로도 멋지고, 비 내리는 세비야. 날씨 맑으면 더 좋았겠지만, 비가 왔어도 또 멋있었어요. 일로 탁,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다니고 말이지. 트램이 다니고. 이건 뭐, 성체. 이거는 그냥 그 샤펠 같은데, 기도하는 곳. 세비야 내부가 수리 중이라서 이런 거밖에 못 봤어요. 아예 1월 1일은 문을 닫아. 못 들어갔지. 야씨, 누가 비둘기한테 이래 학대를 한 거야? 비둘기 봐. 누가 염색했어? 아이씨, 너 놈이. 그래, 하나하나가 이렇게 꼭 말라, 그거 있잖아요. 그 파밀리아 성당처럼.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조각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뭐, 바르셀로나에 파밀리아가 있다면, 세비야의 대성당 정말 좋았고, 그라나다 뭐 이런데도 뭐 좋았긴 한데 하여튼 세비야 대성당이 그 위압감이 굉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이런 하여튼 성당 자체만으로도 이뻤어요. 여기 이제 평화의 상징 오렌지가 잘 자라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길거리에 이렇게 막 오렌지가 막 툭툭 떨어지지. 바람 불면 요 정상에 요게 돌아요. 빙 이렇게. 그것도 되게 신기했고. 역시 무슬림의 영향. 그냥 이건 그냥 찍어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은 사실. 여기 이제 알함브라의 어빙이 외교관으로 이제 지내던 곳인데. 아까 이거 이제 그거죠. 플라자 에스파뇰 광장. 뭐 이래 강나라에 이렇게 이뻐요. 되게 이뻐. 나는 이런 게 좋더라고. 이런 모자이크 같은 이런 게 날씨만 맑으면 정말 좋았을 걸. 똘레도 편. 그렇네. 29년에 엑스포하고 92년에 또 엑스포 하니까 바르셀로나가 그때 올림픽 하잖아요. 92년이 굉장히 스페인에게 중요한 해인 것 같네. 92년에 세비야가 엑스포를 하고 바르셀로나는 올림픽을 하니까 92년 그래 생각난다. 이 사진 정말 잘 찍었네.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잘 찍은 것 같네요. 아 이거 세로로.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날씨가 좋았으면 진짜 좋았을 것. 저녁에 광장이 너무 멋진데 하늘이 좀 파랬으면 더 이뻤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세비야 정말 좋았어요. 이 자를 제거해 주시오. 코끼리도 한 번에 즉사시킬 수 있는 독침 반지. 이게 반지를 독침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어이구 우리 간만입니다 이러면서 누구신지 그래서 악수하는 순간 죽일라 했어. 근데 이 킬러가 죽었어. 왜 그렇게? 이거 완전 숨은 그림 찾기인데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 봐봐. 나와 악수하는 순간 끝이다 이러면서 결의를 다지면서 주먹을 쥐고 있어. 주먹을 쥐니까 쥐가 죽었지. 남부 조지아는 순 쌍놈들이 사는 곳이라 인종차별 심합니다. 아이고, 그 얘기만 그런다. 유럽도 다 그래. 근데 아틀란타 근교에 바글바글이 이제 사는데 흑인들을 니거 뭐 다키 부르고 막 이렇게 무시하고. 근데 웃기는 거는 이제 맞고 큰 개가 사납다고. 흑인 새끼들이 이제 동양인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인은 흑인 무시하고 흑인은 동양인 무시하고 쓰레기 같은 그런 구조가 지금 돼 있어. 전 세계 다 마찬가지야. 유럽 가면 당연히 백인은 알제리나 이런 걸 무시해. 근데 알제리 새끼들은 또 동양인을 무시한단 말이야. 하여튼 미친 세상이 된 거지. 그래서 이만수 씨는 중학교 선생 하다가 이민 온 사람으로 어리 있고 뭐 경상도 사나이로서 야채가게 매니저지. 이제 영은 잘안 되지만 뭐 특유의 무식함과 체력으로 흑인들에게 꿀림없이 잘 지낸 거지. 근데 이제 칼라드 그린이라는 이제 채소를 다듬고 있는데 이 씨하고 이제 손님하고 싸움이 붙은 거지. 그러니까 이 씨가 뭐 한국어 영어 섞어서 욕을 하고 이 개놈의 빛이야 갓댐이다 이러면서 흑인도 지지 않고 남부 사투리로 막 욕설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인종차별적인 욕이나 멱살잡이나 주먹을 하면 소송 당하니까. 그리고 또 총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
한참 싸우더니 흑인이 이제 인종차별적인 욕을 했지. 어? 이 터띠, 이 노란 원숭이야. 코리아로 돌아가라. 듣는 사람이 다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흠칫했어. 근데 이 경상도 아저씨가 뭐라 했냐면, 어? 야, 니김이 깜댕이 문지 새끼야. Go to back to jungle. Go back to jungle. 와, 멋지네. Go back to jungle. 한때 내가 좀 좋아했던 박경철 시골 의사의 글입니다. 아, 박경철 이 아씨 안철수하고만 놀아 안 났으면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왜 안철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래 된 거냐고. 아유, 하여튼 박경철 이 사람 참 아쉬운 사람입니다. 그라목선 아시느냐? 20cc. 20cc는 두 숟가락 정도입니다. 두 숟가락 마시면 생명이 바로 죽는 악마의 농약이다. 위세척을 하고 종합병성으로 후송하지만 회생의 가망성이 없다. 근데 농약에는 파라치온, 뭐 말라치온은 해독제가 있어서 회복이 되는데, 그라목선은 푸른색의 악마다. 소주 한 병이 이미 치사다. 그래서 그라목선은 판매 금지를 하고 그라목선 병에다가 이 약을 마시면 끔찍한 교통을 겪다가 사망하게 된다라는 이제 문구를 삽입한 거죠. 그래서 웃기는 건 이제 이 폐가 굳어져서 죽는 병이야, 그라목선은. 근데 이제 앰뷸런스에서 40대 남자가 누워 있는데 오른팔은 없고 그때 위생 상태를 말해주는 누런 앞니에, 그런데 입술과 혀는 녹색 물감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라목선을 마신 거지. 보호자는 겨우 70에 가까운 할머니다. 코에는 레빈 튜브, 위세척을 했다. 무려 5리터의 물을 위로 투입되면서 몸 밖으로 흘러나왔다. 그 특유의 역한 냄새와 위세척 액마저도 푸르게 변색시키는 그 악마의 그라목선. 알수 없는 약을 주었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따뜻해도 차가운 물을 몸 안으로 넣으니까 이제 저체온이 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담요를 가져다 주자 순박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세상의 대부분은 순박하고 좋은 인상을 가진 분이다. 삶에 찌들어 죽음을 선택하였으면서도 누구에게도 비난하지 않는다. 세상이 나를 죽인 거야. 이 사람은 나라가 죽인 거야.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야. 하지만 대부분 자살한 사람은 다내 잘못이다. 나라가 복지가 안 되고, 나 빈부격차가 심하고, 자본주의에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이래 괴로운데도 우리나라 사람은 무조건 내가 잘못했대. 그래서 이제 가슴을 아리게 하는 묘한 자극이기도 하고, 각박한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순박한 사람들의 수동성이 갖는 애처로움이기도 하다. 그분 인상이 그랬다. 그의 눈빛은 사냥총이 누구를 겨누고 있는지 모르는 동물과 같은 눈빛이었다. 레지던트가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 아드님은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되는 걸 마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살수 없다. 3일 후에 돌아가시고,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숨을 쉴수 없어서 고통스럽다. 중환자실로 모실 거다. 할머니가 말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들어요? 할머니, 원래 자살은 의료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어묵가 가서 물어봐야지. 난 돈이 없어. 그냥 죽어야지, 어떡해. 할머니는 이제, 응급실 치료비만 해도 그 당시 돈을 50만이 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몇백이 더 든다. 생활에 찌들려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병원비에 다시 올가미에 걸리는 셈이지.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을 끊지는 대로 입원 보증을 한 사람, 이 치료비 올가미에 걸리게 된다. 돈이 없어서 왔는데 다시 병원비에 채무자가 되는. 할머니는 입원 치료를 강력히 거부했다. 어차피 죽는데 왜 집에 못 가? 병원비를 선생이 내줄 거야? 할머니, 그래도 어떤 저런 상태로 사람 집으로 데리고 가요.
죽는다는데 왜 병원에 있어? 집에서 죽겠다는데. 아직 환자에게 호흡곤란 나타나지 않았다. 고통은 6시간 지나 시작되기 때문이다. 환자 역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원했다. 담당 레지던트는 치퍼에게, 치퍼는 스텝에게 보고하고 주임 교수의 허락이 떨어진 다음에야 퇴원할 수 있었다. 환자의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환자란 이유로 중환자실에서 무리하게 치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돈이 없어서 농약을 마셨는데 엄청난 병원비를 할머니에게 지우고 갈 수는 없다. 의료의 윤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의사는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가? 단지 치료를 했다는 도덕적 만족감을 위해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죽게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망성이 없으니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인가? 얼마 전 병원에서 보호자의 요청으로 뇌사 상태를 퇴화시켰는데 그 전공의가 살인죄로 기소된 적이 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경험이 적은 그냥 검사의 객기라 생각한다. 검사해봤자 26, 7, 8, 30도 안된 검사가 뭘 알겠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뇌사자에게 가족의 요청이 거부하면서 마지막 심장이 멈추는 구순간까지 소위 치료 행위를 해야 되나? 그 과정에서 수천만의 병원비를 빚으로 안고 남겨지는 가족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공론은 없다. 뇌사자나 희망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정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국공립에서 치료센터를 설립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안 그러면 환자 가족이 퇴원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의사가 선택하냐 이거지. 결국 퇴원했다. 당일 치료비에 대한 지불각서를 썼고 한쪽 팔이 없는 40대 아들과 70이 다낸 노모가 병원부를 나섰다. 새파이시 달려 할머니답지 않은 서늘한 눈빛의 호르머니와 그라목선의 푸른색에 염색이 되어 마치 잉크를 마신 듯 입술이 시퍼런 색을 띠고 있는 아들이 위세척을 하느라 젖어버린 군복 상의를 걸친 채그 추운 겨울의 칼바람을 막아내기엔 도저히 역부족인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병원부를 나섰다. 병원 정문을 걷고 있었다. 택시를 타라고 가란 내 예상은 내 기준의 상식이었을 뿐. 예정된 죽음을 앞두고 버스를 타기 위해 1km 이상을 걸으라는 것이다. 할머니에게 택시를 타라고 7,000원을 건넸다. 할머니는 고맙단 인사 한번 하지 않고 돈을 주섬주섬 주머니에 넣고 다시 가던 길을 갔다. 늙은 아들의 오른손 소매는 힘없이 펄럭였다. 학생, 저 할머니 택시비 줬지. 내과 선생도 택시비 하라고 주더만 아마 학생 준 돈도 할머니 주머니에 들어갔을 거야. 할머니 눈빛 봐. 아마 어딘지 몰라도 집에까지 걸어갈 거야. 기분이 모였다. 극장에서 상영된 양철북이라는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바닷가에서 말의 머리에 뱀장어를 양식하는 장면을 보고 느꼈던 그런 구토를 느꼈다. 할머니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40대 장애아들, 70 노모, 죽음, 그라목손, 죽음을 앞둔 순박한 아들의 표정과 아들의 수발을 들면서 살아왔던 노모의 증오어린 시퍼런 눈빛, 그리고 당장 내일 끼니와 바꿔질 내가 건넨 택시비. 이것이 모자이크 되어 나를 어지럽혔다. 지구의 자전축이 삐딱하게 틀어져 있음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할머니는 정류소마저 지나쳐서 아들과 함께 멀리 사라지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거리에서 누비 바지를 입은 할머니와 물에 젖은 군복을 입은 외팔이 아들이 그렇게 비틀거리며 휘휘 걸어가고 있었다. 진짜 박일철 선생은 진짜 글잘 써. 근데 왜 안철수하고 친했냐고. 아유, 진짜.